보호망. 네, 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금 시각은 8시 반입니다. 오늘, 원래는 한 6시 정도 출근하는데, 오늘 약간 30분 정도 늦잠 잤어요. 이제 또 월요일 아침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네요. 이번 주 내내 그 장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이번 주 내내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다음 주에도 계속 온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비가 오다가 안 오다가 뭐 그렇게 많이 하니까요. 일단은 주말 동안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뭐 감사하게도 제가 토요일 아침에 회사 간 거 또 이렇게 사진 찍고 또 영상 찍고 제가 영상에 많이 올려드렸는데 그거 보시고 보호망님은 언제까지 일하세요? 그래서 제가 월화 수 뭐 금 토 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도 일하는 줄 알고 역시나 토요일날 일요일날 아낌없이 많은 관심 주셨고 또 보험문의 또 입사문의 주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릴게요. 네, 저는 뭐 새벽만 아니면 언제든지 전화 받을 수 있고요. 제가 받는 즉시 카톡이나 주시면 제가 뭐 보상 관련해서 아니면 입사 관련해서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번 주에는 내일 강동 강남 저희 본부장 모임이 있어가지고 프라임에스에 한 달에 한번 모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은 제가 또 본부장 두 분을 제가 배출해가지고 내 신입 본부장 환영식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은 저희 프라임에스에 본사에서 주최해서 우수관리자 한 40명 정도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서 제가 이제 운 좋게 본부장 뭐 선배와의 대화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유튜브 관련해서 좀 노하우 같은 거 좀 알려드리려고 부산 해운대까지 뿅 갑니다. 그때 또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강의한 거 한 2시간 정도 영상 바로 실시간으로 하던가 아니면은 제가 그 영상을 업로드 해가지고 제 노하우 또 보험이나 이제 보험에 관해서 컨텐츠를 잡고 유튜브 쪽으로 하고 싶은데 뭐 장비는 어떻게 사야 되고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아이디나 닉네임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제가 그런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2시간 정도. 그래서 저희 프라임에스 아니더라도 저한테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요. 비도 많이 오는데요. 저는 예전에 비 오는 날 되게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비 오는 거 좋아해? 변태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것보다 이제 비 오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비 맞고도 다니고 일부러 그리고 뭐 이게 세상이 되게 깨끗해 보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비 맞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비 맞고 이제 나이가 들었나 봐요. 그래서 좀 찝찝하고 우울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월요일 아침이라 그런지 이제 상쾌하고 기분 좋고 또 이번 주 또 화이팅 할 것 같은 좋은 기운을 받고 좋은 일들만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요즘에는 제가 보면은 하루에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이제 보험 문의가 와요. 건강보험, 치아보험, 암보험. 그래서 솔직히 문의로만 상담하기에는 되게 벅차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팀장님들이 저랑 합류하셔가지고 지금 4월달, 5월달만 해도 한 15명 정도 입사하셨어요. 근데 앞으로 뭐 더 많이 입사를 하실 것 같지만 일단 그렇고 또 하루에 한 명 정도? 한 두 분 정도? 예, 그 정도 입사문의가 와요. 그래서 프라임에스에서도 많이 연락이 오고요. 그리고 타지에서도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예, 프라임에스의 규정상 같은 본부로는 이동이 솔직히 제한됐잖아요. 그리고 제가 2020년 경기북부 자문위원인데 제가 내부 리쿠팅한 것도 아니고 근데 솔직히 프라임에스의 다른 지방에서나 다른 본부에서 FC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와가지고 노하우 좀 알려달라고 예, 보호망님 본부장님처럼 열심히 하신 분 거의 못 봤다고 이러면서 이제 조직 변경이나 본부 변경 가능하냐고. 근데 죄송하지만 저희 규정 내에서는 일단 본부 이동은 안 되고요. 그리고 저도 정중히 사과하겠습니다. 타 GA나 아니면 원수사에서는 오시면은 제가 뭐 상품 교육이나 아니면 리쿠팅 아니면은 유튜브 노하우나 뭐 TV 같은 거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는데 예, 타 GA가 아니고 같은 프라임에스 소속 내에서는 제가 좀 불편하고 좀 꺼린다는 거 다시 한번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상품적이나 아니면은 노하우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시면 전화로 간단히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물론 100% 다 알려드릴 순 없지만 어느 정도는 제가 제 노하우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뭐 본부 이동 이건 솔직히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뭐 간단한 소스나 아니면은 유튜브
요즘 블로그나 카페도 많이 하지만 유튜브 쪽으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일반 보험 설계사분들도 그렇고 또한 프라이메스의 가족분 뭐 지방에서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연락을 주시는데 제가 간단한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면 보험 DB를 이제 연락이 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컨텐츠를 잡아서 녹론할 수 있는지 제가 연락을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거의 다 왔네요. 아침에 저는 요즘에 이렇게 로드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인터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길 지나다니면서 저한테 연락 이게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거 개의치 않고요. 일단은 이제 지나가면서 아 이런 부분들 좀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싶은데 또 쉽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오늘 아침 6시 반부터 또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빡세게 해야죠. 아직 젊잖아요. 예. 뭐 젊은 친구들 보면 좀 웃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 제 나이 40이니까 또 이렇게 열심히 해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보험 관련해서 그리고 저희 프라이메스에 그리고 보험왕 저에 대해서 언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아낌없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